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니바다 그랜첸, 모델은 슈퍼 남극입니다. 저는 필드워치를 가장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육군의 냄새가 나는 밀리터리 필드워치를 가장 선호합니다. 원래는 IWC를 필두로 한 파일럿 워치나 태그호이어의 복각 까레라, 묵직하고 블링블링한 다이버워치 계열을 좋아했었는데 점점 가볍고 약간 심심하고 차분한 것들로 취향이 변하게 되네요. 홈페이지, 크로노그래프, 복잡한 컴플리케이션은 다 덜어두고 많아야 데이트 하나 아니면 논데이트 모델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필드워치는 덜어냄에 있어서 강점을 지녔어요. 그런데 필드워치라는 품목을 만들어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밀리터리 필드워치는 대중적인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군에 자신들이 납품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럭셔리급에서도 밀리터리 감성을, 특히 육군 감성을 메인으로 미는 분위기는 그렇게 주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니바다 그랜첸은 정말 우연히 발견한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는 마케팅에 아예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1990년대 천리안 혹은 나우누리 감성을 2022년에 다시 느끼고 싶으시다면 니바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됩니다. 1926년에 시작된 이 시계 브랜드는 미 해군용 시계를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만 거친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하고 세이코 시티즌이 양손에 쿼츠를 들고 스위스를 침공했을 때 쓰러진 대다수의 브랜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침내 2020년이 돼서야 공식적으로 부활하게 되었고요. 실물을 처음 받아봤을 때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홍보를 안 해.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크리스토퍼 와드의 샌드허스트를 손에 처음 올렸을 때보다 이 모델의 첫인상이 훨씬 좋아요. 얼굴 하나는 대놓고 이쁩니다. 제가 밀리터리 필드워치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몇 가지 대안들을 함께 비교해보겠습니다. 조건은 40mm 언더, 해군도 공군도 아닌 육군, 브레이슬릿의 유무와 가격과 마감까지 티모로 www 베르텍스 M100 크리스토퍼 와드 샌드허스트, 해밀턴의 W10과 카키필드 메카니컬, 니바다의 슈퍼 남극. 베르텍스의 M100은 애초에 물량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제외. 개인적으로 샌드블라스트 마감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WWW와 카키필드 메카니컬이 제외되고요. 브레이슬릿은 일단 보류. WWW와 W10은 브레이슬릿이 없습니다. 사실 샌드허스트는 이미 리뷰를 진행한 바 있고 해밀턴의 W10도 과거 구매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조건들을 고려하고 보니 슈퍼 남극은 리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가격도 저렴하고 브레이슬릿도 있고 샌드블라스트 마감도 아니고 육군용 필드워치에다가 사이즈도 좋습니다. 브레이슬릿 관련해서 첨언하자면 W10은 브레이슬릿이 없어도 매력적이었고 슈퍼 남극의 브레이슬릿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래스는 여타 밀리터리 워치들이 그렇듯이 돔글래스입니다. 돔글래스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종종 이렇게 돔글래스의 끝을 타고 흐르는 빛의 흐름을 보게 되면 덕후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크와드의 샌드허스트는 전체적으로 플랫한 느낌의 글래스에 끝부분이 급격한 경사로 되어 있는 돔글래스라 밀키링이 존재했습니다. 밀키링이 형성되는 부분이 다이얼 밭같이라 괜찮았지만 이것은 곡률이 과하거나 경사가 급한 돔글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돔글래스로 인해 발생하는 밀키링이 없어요. 그리고 퀄리티가 꽤 괜찮은 글래스를 사용한 듯합니다. 깨끗해요. 르오를 어떻게 처리했나 궁금해서 글래스와 다이얼 안쪽을 들여다보려고 하면 돔글래스 끝에 생긴 빛의 테두리가 다이얼과 케이스 사이의 공간을 훔쳐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설마 이것까지 의도해서 만들진 않았겠죠? 르오를 잘 잡았고 돔글래스의 곡률도 훌륭해서 겉으로 보이는 밸런스는 퍼펙트합니다. 다이얼은 짙은 국방색의 매트 다이얼입니다. 색상이나 질감은 특별한 언급할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일반적입니다. 4개의 삼각형 인덱스, 8개의 직사각형 인덱스로 채워져 있는데 직사각형 인덱스의 두께가 조금 작게 느껴져요. 그래서 시계의 사이즈는 분명 작은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보입니다. 샌드허스트 역시 비슷한 단점이 있었거든요. 인덱스의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다이얼이 허한 느낌이 있었어요. 슈퍼 남극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광의 색감이 되게 느낌이 좋은데요. 인공적인 빈티지 색상도 아니고 완벽한 화이트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야광의 색감을 인공적으로 변색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것은 빈티지와 현행의 접점을 잘 잡으면서 기분 좋은 느낌을 줍니다.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38mm의 작은 사이즈, 11.5mm의 두께, 45mm로 짧은 러그 투 러그, 20mm의 러그, 200m의 방수. 러그 사이즈는 20mm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러그는 케이스 양 끝단으로부터 꽉 찬 디자인으로 한 번에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시계가 좀 더 투박하면서 듬직해 보입니다. 현대 시계라면 이것은 단점으로 보일 테지만 이것은 밀리터리 워치니까요.
러그의 너비가 작아지면 느낌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브로바의 필드워치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정말 많이 다르죠? 베젤은 롤렉스 익스플로러 1과 굉장히 비슷해요. 윗면, 경사면, 측면 세 개의 면이 모두 멀끔하게 폴리싱되어 있는 유광 베젤인데요. 브러싱과 폴리싱의 교차 마감으로 처리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미드 케이스를 굉장히 얇게 뽑았어요. 체감상으로 케이스백의 두께가 미드 케이스에 비해 두꺼워 보이는데 미드 케이스를 워낙 얇게 디자인해서 케이스백이 상대적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거지. 실제로 케이스백의 두께도 얇은 편입니다. 착용감은 당연히 나쁘지 않아요. 사이즈가 작고 두께도 얇고 러그가 아래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미드케이스에 들어간 마감은 단순해 보이는데 디테일은 고짐을 많이 하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일단 사이드케이스에 입혀진 브러싱은 되게 얇은 헤어라인이 들어갔는데 200만원 아래에서는 보기 힘든 꽤 수준급의 브러싱입니다. 미드케이스와 러그의 윗면이 만나는 부분의 각은 죽어있거든요. 마이크로 브랜드의 한계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러그 윗면의 브러싱과 폴리싱이 교차 마감된 부분과 사이드 케이스와 케이스백을 연결하는 부분에 들어간 폴리싱의 퀄리티 그리고 난도가 있어 보이는 러그의 끝단을 처리한 마감을 보면 의도적인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감에 관해서는 기준점이 비교적 높은 저의 눈높이에도 합격점을 줄 수 있습니다. 해밀턴의 W10보다는 좋은 마감을 가지고 있고 태그 호이어 엔트리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 바로 턱 밑까지는 비벼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좀 더 다양한 마이크로 브랜드를 만나봐야 하겠지만 얼마 전 리뷰했던 만의 맨허튼도 그렇고 마이크로 브랜드 디테일 레벨이 상향 평준화된 것 같기도 합니다. 케이스백은 정말 마음에 드네요. 어중간하게 시스루백으로 뚫어놓은 게 아니라 황금색 코인으로 막아놨어요. 만약에 이것이 시스루백으로 뚫려있었다면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디자인은 슈퍼 남극이 샌드 허스트보다 더 이쁩니다. 심플한 케이스와 괜찮은 마감, 분위기에 맞는 돔글래스나 다이얼의 디자인, 하지만 전체적인 퀄리티와 무브먼트 분야는 샌드허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시계와 더 오래 함께하고 싶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것입니다. 샌드허스트는 영국군의 헤리티지를 크와드의 비주얼 안에 잘 녹여낸 현대 시계라 보여줍니다. 그러나 슈퍼 남극은 현대적인 퀄리티로 재현한 과거의 밀리터리 필드워치입니다. 취향 차이로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과거의 냄새가 더 좋습니다. 무브먼트는 소프로드 P024입니다. 이 무브먼트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파워 리저브는 40시간 정도로 셀리타 SW200 혹은 에타 2824 정도의 엔트리 계열의 무브먼트로 예상됩니다. 와인딩감은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만 시간을 조작하는 감각이 되게 좋습니다. 크라운이 핸즐을 꽉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져요. 특이한 구조로 만들어진 러그에 딱 맞는 전용 브레이슬릿이 존재하는데 브레이슬릿 덕후인 저조차도 이 라이스 브레이슬릿은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왓잼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나토 스트랩을 체결해 보았는데 최소한 52,000배는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가죽 스트랩도 러버 스트랩도 나토만큼은 아니지만 괜찮게 어울려요. 기쁩니다. 이번 리뷰는 되게 즐거웠거든요. 혹여나 제 리뷰를 보고 누군가 이것을 구매해서 손목에 올려보는 순간 불만족보다는 만족하시는 분이 더 많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